이야, 역시 스위치야. 남은 하반기도 든든하구만. 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연말에나 나오네. 아무 거나 하면서 기다리면 되지. 기껏 돈 주고 샀는데 재미없으면 어떡해. 뭐 어때? 당근에 올리면 되지. 아이, 나 디엘로만 사. 집 갈아 끼는 거 귀찮아. 아니 뭐 답정너야? 잠깐! 하반기에 기대작들은 많은데 연말이라 할 건 없고 아무거나 사서 해보자니 가격이 부담되신다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하반기 스위치 RPG 기대작들에 이어 오늘은 올 하반기 기준 한국 e숍을 통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들어가시죠. 지난해 돌풍을 일으키며 파티 게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게임이죠. 폴가이즈가 닌텐도 스위치로 찾아왔습니다. 본래 PC와 플스4에서 유료로 판매되었던 게임이지만 개발사 미디어토닉이 에픽게임즈에 인수되면서 6월 20일부로 멀티플랫폼 출시와 함께 전 기종이 무료로 전환되었는데요. 최대 60명의 플레이어가 이 옴팡이 비슷하게 생긴 캐릭터를 조종하면서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배틀로얄 게임입니다. 다채로운 장애물들을 통과하면서 다른 유저들을 방해하며 집요하게 인성질을 할 수 있는 게임성 덕분에 넓은 유저층을 끌어모았던 게임인데요. 현재 닌텐도 온라인 구독 서비스 가입 없이도 친구들과 즐기실 수 있으며 PC와 플스, 액방 유저끼리도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에서든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친구들이랑 꽤 많이 즐겼는데 확실히 인성질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욕먹는 것조차도 즐거워. 빵 하나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지만 이 게임은 언제든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소개드릴 게임, 일명 롤캡몬으로 불렸던 포켓몬스터 유나이트입니다. 5대5로 진행되는 실시간 팀 배틀 AOS 장르로 10명의 플레이어가 두 팀으로 나뉘어 각자 포켓몬을 골라 조종하고 골 포인트 득점의 총합으로 승부를 겨루는 게임입니다. 플레이블 포켓몬들은 각각 서포트, 밸런스, 어택, 디펜스, 스피드형으로 분류되며 플레이어 선택에 따라 전장에서 쓸 아이템을 장착시킬 수 있는데 이 게임의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죠. 진입 물건을 통해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고 게임의 변수가 되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게임에서 사용할 배틀 아이템도 아주 신중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레벨링인데요. 레벨업을 통해 스탯을 올리고 상위 기술을 익힐 수 있으며 필요시 진화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레벨링을 무시하고 그냥 적과 맞짱 뜨는 데만 매달리면 어느새 상대와 레벨 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심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모바일 버전과도 크로스플레이가 가능하며 스위치 계정으로 플랫폼 간의 계정 연동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구독 서비스 가입 없이 즐기실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AOS라는 장르를 즐기는 편은 아닌데 이 게임은 꽤 재밌겠어요. 롤은 옛날에 한두 번 해봤는데 솔직히 저랑은 잘 안 맞더라고요. 파워캐는 재밌겠던 것 같은데. 다음은 닌텐도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얼굴이네요. 세 번째 소개드릴 게임 슈퍼 커비 헌터즈입니다. 커비 외전 시리즈 다 함께 커비 헌터즈 Z의 후속작으로 한국에 정발이 되지 않았던 전작과 달리 한국어까지 지원해주는 아주 고마운 게임인데요. 4명의 커비가 힘을 합쳐 거대한 적에 맞서 싸우는 게임으로 총 108개의 퀘스트로 이루어진 이 빵빵한 볼륨을 기기 하나로 최대 4명에서 즐길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배틀도 가능합니다. 검, 망치, 법사 등 다양한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고 게임 내 재화를 통해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죠. 게임 내에 존재하는 과금 요소들은 주로 플레이어를 도와주는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미보도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커비와 관련된 아미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게임도 온라인 가입 없이 플레이는 가능하지만 일부 모드와 기능은 온라인 가입 한정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임이 은근 접대용으로 안성맞춤이에요. 출시 하루 만에 2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던 게임이죠. 네 번째 소개드릴 게임, 글로벌 배틀로얄 포트나이트입니다. 3인칭 슈팅의 배틀로얄 게임에 건설이라는 독창적인 요소를 추가해 화제였는데요. 캐주얼한 비주얼과 조이콘을 이용한 입체 기동이 아주 멋지게 구현되었고 올해 초에는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조준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어 한층 더 편안해진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별도의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되었던 배틀그라운드와 달리 플랫폼 간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며 마찬가지로 닌텐도 온라인 구독 없이 PVP 배틀로얄과 나만의 섬을 디자인하는 포크림 모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치로 이식되는 게임들이 그렇듯 조작감과 그래픽 퀄리티에 대한 아쉬움과 30프레임 고정이 아니라 순간순간 끊기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휴대용으로 즐기는 게 어디에요. 제게는 어릴 때 축구보다 재밌는 스포츠가 있었어요. 바로 피구입니다.
다섯 번째 소개드릴 게임, 노가웃 시티. 미래 도심을 배경으로 피부 배틀을 펼치는 좀 특이한 게임인데요. 3대3, 1대1, 4대4 등의 다양한 매치들로 구성되어 KO를 기준으로 상대를 총 15번 쓰러뜨리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조작은 공을 잡고, 던지고, 점프나 회피, 글라이더나 2단 점프 등으로 어렵지 않게 구성되어 있어요. 한정된 공간에서 펼치는 피구와 달리 여러 장애물이 존재하는 넓은 도심에서 승부를 펼치는 게 특징이며 공을 잡는 타이밍에 따라 적에게 강력한 공격을 줄 수도 있고 장애물을 이용해 상대를 속이는 동작도 가능합니다. 더 재밌는 점은 플레이어가 공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공이 되면 같은 팀 플레이어가 던질 수 있어요. 파워를 모아서 던지면 궁극기를 쓸 수도 있고요. 물론 공이 된 자신을 적이 던질 수도 있죠. 기껏 공으로 변신했는데 내 팀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팀플레이가 아주 중요한 게임이죠. 그 외에도 점프력을 높여준다거나 폭발의 범위 공격을 준다거나 상대를 볼에 가둔다거나 하는 스페셜 볼도 아주 큰 재미를 주는 게임입니다. 내가 쓰면 즐거운데 당하면 좋은 말 나오기 힘들 것 같네요. 제목은 닌자인데 화둔 대신 껌을 쓰는 게임이네요. 여섯 번째 소개드릴 게임, 출시 16시간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던 닌자라입니다. 정부의 탄압을 받아 세계 각국으로 망명한 닌자의 후손들이 닌자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닌자 껌을 개발해 최강인 닌자를 찾기 위한 대회 닌자라를 개최했다는 스토리인데요. 최대 8명이서 4분간 진행되는 데스매치 형식으로 껌을 소재로 한 무기들을 사용해 상대를 타격하거나 맵에 있는 드론을 파괴하거나 동전을 모아 최종 결과에서 포인트를 많이 쌓으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드론을 파괴하면 S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 S에너지가 9 이상이 되면 대형 무기로 제작해 상대에게 높은 데미지를 줄 수 있죠. 게임은 8명이서 각각 승부를 벌이는 개인전과 4대4로 승부하는 팀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무조건 8명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즌 10에 들어서는 1대1로 일기토를 벌이는 배틀도 추가되었습니다. 무기는 밸런스형의 봉 타입과 파워형의 해머, 스피드형의 요요 타입 중에 고를 수 있고 조작은 노멀 어택과 브레이크 어택, 스페셜 기술과 궁극기로 구성되어 있죠. 전반적으로 그래픽과 타격감이 꽤 훌륭한 게임이며 온라인 구독 없이도 멀티를 즐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지만 별개로 스토리 모드를 진행하기 위해선 스토리팩을 따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올해 6월 기준 9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매칭도 걱정하실 필요 없을 거예요. 배틀필드가 폭망하는 바람에 EA가 퍼블리싱하는 FPS 중 유일한 희망이 되어버린 게임이죠. 일곱 번째 소개해드릴 게임, 에이펙스 레전드입니다. 배틀로얄 장르의 장점들은 모두 가지면서 새로운 요소들을 가미해 역대 최단 기간 동접 200만을 넘어서는 흥행 성적을 보여줬었는데요. 비교적 넓지 않은 맵에서 펼쳐지는 스피디한 전투와 편리한 파밍, 초보자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적용 가능한 편의성 덕분에 큰 진입장벽 없이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특히 기존 핑 형식의 방향 지정을 뛰어넘은 다양한 핑 시스템은 슈터 장르 업계에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큰 찬사를 받았죠. 단순히 파밍과 총으로만 싸우는 게 아닌 오버워치의 영웅들처럼 캐릭터별로 각각의 개성과 능력을 쓸 수 있어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스위치 기기 한계상 프레임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휴대용 모드에서는 더욱더 퍼포먼스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포트나이트처럼 휴대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둬야 할 것 같네요. 이쯤 되면 슬슬 레이싱도 한번 나와줘야죠. 8번째 소개해드릴 게임, 아스팔트 9 레전드입니다. 플스의 그란투리스모나 엑박의 포르자 호라이즌에 비하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무려 18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게임 로프트사의 간판 타이틀인데요. 간단한 조작으로 현실감 있는 레이싱을 즐길 수 있으며 70종이 넘는 고속 레이싱카를 수집해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에 접속된 상태에서만 게임의 모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모드에서도 퀵 레이스와 분할화면 모드 로컬 플레이가 가능하며 분할화면은 최대 4명까지 플레이 가능하죠. 과금 요소가 탑재되어 있지만 일일 이벤트와 퀘스트를 꾸준히 하면 게임을 충분히 즐기는 데는 문제 없지만 반복적인 요소가 강요되기 때문에 현질을 안 하면 쉽게 질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우린 이런 시스템에 이미 많이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끝인 줄 아셨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부터는 메인으로 소개해드리기에는 살짝 애매했던 게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락기에서도 질리도록 하고 집에서도 질리도록 하던 애들이죠. 슈퍼 본보맨 R 온라인입니다. 문방구 앞에서 네오 본보맨 해보신 분들이라면 절대 낯설지가 않은 게임인데요. 최대 64명의 크로스플레이를 통한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며 캐릭터의 의상과 폭탄의 폭발 형태 등을 플레이어 취향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규칙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게임을 잘 모르는 친구들과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12월 1일부로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만이라도 추억여행하며 시간을 때려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포켓몬 무료 게임은 사실 더 있어요. 포켓몬 요리 퍼즐 게임, 포켓몬 카페 리믹스. 포켓몬 셔플의 뒤를 잇는 후속작으로 2021년 10월 리뉴얼되어 포켓몬 카페 리믹스로 변경되었죠. 플레이어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어 포켓몬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주는 독특한 컨셉의 퍼즐 게임으로 퍼즐을 풀어 음식을 대접하고 손님들과 절친도를 쌓으면 걔네가 카페 스태프로 들어오거나 스태프로서 능력치가 상승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비슷한 장르는 많은데 이건 포켓몬이잖아요. 게임 끝이죠. 다음도 포켓몬입니다. 마찬가지로 포켓몬 시리즈의 외전작인 포켓몬 퀘스트. 흡사 마인크래프트가 연상되는 온통 네모난 포켓몬들이 등장하는 게임인데요. 간단한 터치 조작으로 포켓몬 배틀을 펼치고 보물을 찾아 나서는 탐험 RPG 게임입니다. 내 입맛대로 키운 포켓몬으로 팀을 편성하고 베이스 캠프를 이쁘게 꾸밀 수도 있죠. 근데 아무리 봐도 저 네모난 비주얼은 적응 안 되네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중 하나죠. 전통 퍼즐 게임 테트리스 99입니다. 99년도 버전이라 99가 아니고 99명과 동시에 진행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게임이라서 99회. 99명과 싸우는 모드 외에도 팀 배틀, 쉐어 배틀, 데일리 미션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지만 닌텐도 온라인 가입자 한정으로 무료입니다. 줄 없어도 줄넘기 하는 게임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그게 가능한 게임, 점프로프 챌린지입니다. 조이콘을 양손에 들고 줄넘기 하는 것처럼 손을 돌리면서 템포에 맞춰 점프하는 게임으로 매일 본인 나름의 목표 횟수를 설정하고 언제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을 위한 조이콘 줄넘기도 따로 판매 중이고요.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건 좋은 메리트지만 아래층에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하셔야겠네요. 아주 어린 시절 정말 단 한 번도 제대로 깨본 적이 없던 게임이네요. 비디오 게임 좀 해봤다면 모를 수가 없는 팩맨 99입니다. 테트리스 99와 마찬가지로 99명 동시 플레이 중 최후의 1인이 되는 게 목표이며 게임의 규칙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테트리스와 마찬가지로 닌텐도 온라인 가입자 한정 무료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스위치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을 모아봤는데요. 예전부터 무료였던 게임도 있고 새로 들어온 게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본보면 온라인의 서비스 종료는 조금 슬펐습니다. 아무튼 올 하반기 기대작들을 기다리시게 결코 지루하지 않게 해줄 게임들을 발견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강요하지 않고 구걸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